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일러 타로마스터 정혜도입니다. 소울님들, 농경사회일 때는 영마살이 안 좋은 의미였죠. 하지만 지금은 영마살 덕분에 글로벌로 진출도 하고 다양한 기회를 잡기도 하는데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곧 있을 변동수와 시점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지금 예상되는 변동수나 준비하는 게 있다면 생각해 주세요. 없으시다면 편안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 주세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생각하셨죠? 저는 소울님께서 보내는 파동 에너지를 타로카드에 투영하면서 진지하게 카드를 뽑아 볼게요. 선택을 마쳤구요. 5개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 장의 카드만 선택해서 봐주세요. 선택 후에 랜덤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선택하셨죠? 4, 3, 2, 1, 5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소울님이 선택하신 번호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첫 번째 카드는 소울림께 있을 변동수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소울림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우선 이두 장의 카드를 한번 볼게요. 소울림께 있을 변동수는 퀸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어, 우선 금 동전을 들고 있는 여왕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퀸 오브 펜타클 정도 되면 굉장히 안정적인 금전의 흐름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소울님께서 어좀 금전적으로 내가 좀 기복이 있거나 아니면 좀 조금 어좀 뭐좀 부족하다, 뭐 소위 말하는 좀 쪼들리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퀸 오브 펜타클스 정도 되면 어 절대 내가 돈 때문에 부족해서 쪼들리는 느낌을 받지는 않아요. 오히려 어느 정도는 이제 여유가 있어서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좀 고마운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눌 정도는 되지 어, 절대 부족하다라고 느낄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이 다음이 이제 킹 오브 펜타클스인데 그 정도면 이제 여유가 넘친다. 여유가 어느 정도 많다라고 볼수 있고 여왕의 동전 정도 돼도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어, 안정적이다. 안정권에 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금전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소울님께 있을 변동수는 금전적으로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나아진다. 불안정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내가 고정적인 수입이 생긴다.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왜냐면 안정적인 돈이기 때문에 월급이나 뭐 아니면 뭐어 매달 받는 뭐 월세 이런 식으로 어 안정적인 고정 수입이 생기는 게 소울림의 변동 수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 소울림의 변화된 모습 한번 볼게요. 어, 또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 금동전 카드가 또 나왔죠? 거기다가 흑기사 카드예요. 이건 뭐냐면 금전 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울님께 금전 운이 들어오고 좋은 제안이 와서 금전적으로 내가 안정적이고 한 단계 더 올라간다도 되고, 그 다음에 이 흑기사 카드는 운입니다. 우리가 흑기사가 언제 나타나고 우리가 언제 흑기사를 부르죠? 내가 위기의 순간에 힘들 때 흑기사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금전운이에요 손을 이렇게 어, 내밀고 있죠 이게 건네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흑기사에 지금 보시면 이 말에 발을 보면 네 다리가 땅에 다 닿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안정적인 우직한 그런 느낌이에요 어, 그래서 확실히 금전운이 좋아지겠다 변동수 곧 있을 변동수 금전운이 좋아지겠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변동수가 시작이 되고 올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 한번 제가 변동수의 시기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시점부터, 영상을 보는 시점부터 3개월, 6개월, 그리고 9개월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영상을 보는 시점부터 3개월, 음, 벌써부터 또 6번 동전 카드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6개월, 네, 키오브 컵 카드가 나왔고요.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은 9개월 때까지는 뭐안 봐도 괜찮아요. 왜냐면 어 이미 3개월 때부터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돈이 지금 저울로 누군가에게 받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계약을 통해서 받아내는 돈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나한테 지금 이 시점부터 3개월 후에 돈이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될것 같고, 6개월 때는 킹 오브 컵스. 이게 이제 왕이죠. 여왕도 나왔고 기사도 나왔는데 이제 왕이 6개월 때 나왔습니다. 근데 컵을 든 왕이에요. 이게 어떻게 될수 있냐면 컵은 물의 성향이고 감정, 감성이거든요. 그럼 내가 감정이 왕이다. 풍부해진다. 그건 뭐야 그만큼 내가 여유가 있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라 거죠. 금전운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점부터 3개월 후에 차근차근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6개월 때쯤 되면 어느 정도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 그래서, 어, 어쨌든 시점을 보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나왔기 때문에 9개월 때 카드는, 어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하 여기까지 딱 해서, 어이 영상 보는 시점부터 6개월 정도 후에는 어느 정도 내가 신적으로 행복감, 그 다음에 만족감을 느낄 정도의 금전운이 들어온다. 빠르면 3개월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기 때문에 굳이 9개월 카드를 어, 보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어,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어, 서프레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절제하세요. 욕심을 경계하고 욕구를 다스리세요. 더큰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네, 지금 어, 이 시점부터 소울님께서 욕심, 욕구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 좀 실수하거나 더 가지려고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욕심이나 욕구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절제할 때한 6개월 정도 후에는 더큰 만족, 더큰 금전을 누리게 되니까요. 어이 키워드 절제하세요 이거를 조금 더 어,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매트릭스 1편에서 모피어스가 한 말인데요. 소울림의 길을 아셨다면 그 길로 걸어가세요. 그길 끝에 잘될 운명이 있을 거예요. 소울림은 잘될 운명입니다. 일을 선택하신 소울림들. 네. 어이첫 번째 카드는 소울님께 있을 변동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소울님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어, 이두 장의 카드를 먼저 보고 제가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자, 소울님에게 있을 변동수는 17번 더 스타 카드가 나왔거든요. 어, 이 스타 카드는 어떤 에너지냐면, 어, 내가 만약에 몸이 아프다 그러면 회복이 되는 카드고, 금전운으로 본다면, 어, 짧은 기간에 뭐큰 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아주 좋은 기회가 들어온다라고도 보이고, 그 다음에 연애운으로 본다면 솔로이신 분에게는 정말 한눈에 반하는 사람을 만나서 짧은 기간에 아주 가까워지는 카드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의 어떤 흐름은 아시겠죠? 어, 두운 상황을 짧게 밝혀주는 그런 에너지의 카드다. 그러니까 강렬하고 밝고 뭐 만약에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마음을 설레게 하고 생각지 않은 큰 돈이 들어오고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어, 아주 지속성이 있거나 안정적이진 않겠죠 자 그러면 소울 님의 변화된 모습을 봐야 이 스타카드가 무엇인지를 좀더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5번 동전 카드인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카드가 같이 있어도 외로운 카드 그 다음에 5동전이라는 거는 또. 금전적인 궁핍, 이런 걸 의미하는데, 제가 지금 이게 연애운 일지, 금전운 일지를 한번 변화된 모습으로 봐야 되는데, 그거는 안 나왔어요. 이게 지금 어 추가 카드를 더 뽑아야 될것 같은데, 자, 변화된 모습으로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한번 추가 카드를 더 뽑아 볼게요. 아, 지금 소울 님께서 뭔가 지금... 두 가지의 선택안 중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서 고립이 돼 있거나 아니면 정책이거나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앞에 변동수의 스타카드 같이 강한 카드가 나왔는데 내가 어떤 결정을 못 내려서 그 변동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 가만히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본다면, 어, 좋은 이지군이 왔는데 지금 직장에서 내가 나와야 된다는 걸 알지만 어, 의리 아니면 내가 어떤 뭐 변동되는 거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유지하고 있어서 좋은 운을 변동수를 못 받아들인다도 되고 아니면 어, 지금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정리하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이 스타 카드가 있는데 그거를 정리를 못해서 좋은 운을 못 받아들이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소울 님이 좋은 변동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를 해야 조만간 있을 이 스타 카드 같이 아주 강렬하고 좋은 변동수를 소울님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제가 조언점 카드를 부재그림 카드로 한번 볼게요. 어떤 조언점이 나올지. 아, 3번 컵카드, 조이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소울님이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어떤 돈을 떠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했을 때 내가 불편한 사람,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고 우선 내가 함께 했을 때 즐겁고 직장 다니면서 뭔가 보람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비전이 있고, 그래서 마음이 설레이고, 이런 걸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어, 현실적인 거, 금전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은, 쏠림의 어떤 조이, 즐거움이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 어, 가까운 미래에 변동수가 왔을 때, 어, 고민하지 않고 변동수를 받아서, 쏠림의 상황을 아주 좋은 쪽으로 짧은 시간 내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꼭, 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네. 챌린지 카드가 나왔네요. 도전하세요. 꿈꾸는 것에 도전하세요.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네. 도전이라는 건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를 내가 시도해보는 게 도전이에요. 그런데 특히 꿈꾸는 것. 꿈꾸는 건 뭐예요? 내가 즐겁고 설레이는 것. 아, 이거 안될것 같아. 야, 그게 현실적으로 되겠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의 말 듣지 말고 내가 꿈꾸고 내가 해, 하면 좋을 것 같은 거, 즐거워, 즐거울 것 같은 거에 도전하세요. 그러면 스타카드가 들어와서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소울 메시지 카드까지 봤네요. 네. 그러면 일을 선택하신 소울림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림들.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매트릭스 1편에서 모피어스가 한 말인데요. 소울림의 길을 아셨다면 그 길로 걸어가세요. 그길 끝에 잘될 운명이 있을 거예요. 소울림은 잘될 운명입니다. 3을 선택하신 소울림들, 네, 이첫 번째 카드는 소울림 께 있을 변동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는 소울림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이두 장의 카드를 먼저 보고, 한번 어,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소울림 케이스 변동수는 네 10번 컵 카드가 나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어, 무지개 위에 금전이 10개가 있어요. 10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고, 컵이라는 건 물의 성향이기 때문에 감성, 인간관계, 애정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완성의 숫자인 10이 있죠. 그럼 뭐예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평온해지고 인간관계나 애정 관계가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제 어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나고 계신 분과 뭐 결혼을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관계가 조금 더 편안하고 좋아진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다음에 어 가정이 있는 분은 어내 가족에게 좀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아이라든지, 아니면 배우자라든지,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이렇게 모두 다 즐겁다. 그러니까 가정의 화목이 온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어, 만약에 좀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지금 가정적으로 좀 어, 서로 어, 고난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변동수로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행복해진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보시면 엄마 아빠가 지금 이렇게 어, 부지개를 보면서 손을 흔들고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놀고 가정적으로 화목한 카드예요. 그래서 어, 솔로이신 분께는 좋은 정말 배우자가 될수 있을 법한 정도의 애인이 생기고 그다음에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 같은 경우는 지금 만나고 계신 분과 관계가 조금 더 깊어지고 진지해지고 가정이 있는 분 기혼자인 경우에는 나 말고. 어, 배우자나 아니면 아이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가정적으로 화목해지고 이렇게 변동수를 어, 소울림의 상황에 따라서 좀 이렇게 분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소울림의 변화된 모습 한번더 볼게요. 네, 만족스럽죠. 네, 보시면 9번 동전 카드. 어, 특히 또 동전이 9개나 있다라는 것은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생긴다. 그래서 어이 카드는 귀부인 카드거든요.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꼭 마음에 여유가 있고 평안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카드는 어, 금전적으로도 풍요로뿐만 아니라 이 귀부인 카드이기 때문에 어, 심적으로도 여유 있고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좀 뭔가 편안해 보이죠? 그래서 소울님께 있는 변화된 모습은 뭐냐면 마음이 편안하다. 그 다음에 금전적으로도 어, 지금보다 더 안정적이게 된다. 너무 좋은 카드 10번, 9번, 9번 카드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 소울림은 지금보다는 확실히 변동된 모습이 평온하고 안정적이다라는 것은 볼 수가 있는데, 자그 변동의 시기를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점부터 3개월 후, 6개월 후. 그리고, 9개월. 요렇게 한번 볼게요. 자, 3개월. 오,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 운이 들어오는데요. 지금 보시면, 하늘에서 금동전을 딱 내밀고 있죠. 7번 동전 카드.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어떤 거를 내가 어, 실행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죠. 9개월 후 4번 컵 카드. 이 카드가 원래는 무료한 카드고 지루한 카드이기도 하지만 보시면 금전이 3개 있고 하나가 더 주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드의 어떤 원래 정방향은 무료하다, 지루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 카드의 역방향은 오히려 그래서 크게 마음이 시끄럽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앞에 카드와의 맥락을 보고 이 카드를 뒤에 해석한 건데 어, 소울님께는 지금 이 시점부터 영상을 보는 시점부터 3개월 정도 어, 후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좀 해주시고요. 3개월 정도 후에 어, 좋은 기회, 좋은 소식, 좋은 사람이 나타나고 그래서 6개월 정도 후에는 좀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하게 돼서 그래도 6, 9개월 정도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거나 머리 아프거나 아니면 지치거나 하게 하는 일은 없다. 평온해지고 좀 여유가 생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제가 봤을 때는 변동수의 시장은 지금 이 시점부터 3개월 후가 변동수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건 9개월 후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번 볼게요. 네, 행운 카드 중에 웰스, 부 카드가 나왔네요. 기대 이상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소울님 기대 이상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지금 이 행운 카드 중에 부 카드가 나왔으니까 한번 기대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어, 그 부의 시작이 3개월 후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 카드 때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면 3을 선택하신 쏠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쏠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쏠님들,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매트릭스 1편에서 모피어스가 한 말인데요. 소울림의 길을 아셨다면 그 길로 걸어가세요. 그길 끝에 잘될 운명이 있을 거예요. 소울림은 잘될 운명입니다. 4를 선택하신 소울림들. 네. 어, 이첫 번째 카드는 소울림께 있을 변동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카드는 소울림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자, 이두 장의 카드를 먼저 보고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소울림께 있을 변동수는 2번 나무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동수가 있네요. 네. 근데 그 이동수가 뭐냐면 원래 소울림이 가고 싶었고 계획했던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카드가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지구본을 보면서 세계 정복을 계획하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계획했던 거, 그 다음에 내가 원래 하던 일, 하던 분야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왜 이게 이동 카드냐면 물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본다는 건 실질적으로 뭐 집을 이사하든, 직장을 이직하든, 아니면 뭐 사무실을 이전하든, 그래서 물을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외국으로 나가든, 그런 식의 진짜로 물리적인 이동을 의미하거든요. 뭐 마음이 이동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장소, 내 몸이 이동하는 그런 변동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울림의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볼게요. 어, 여왕의 나무 카드가 나왔는데 굉장히 바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거나 어 뭔가 이제 내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어 다양한 일들 여러 가지의 일들을 막 진행하고 혹은 뭐 배우고 이렇게 뭐 하는 그런 모습에 변화된 모습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둘다 이게 나무가 나왔기 때문에 어 일적으로 변동수가 있고 그 일적인 거의 변동수 때문에 장소가 바뀌고, 그래서 바뀐 장소에서 울림이 여러 가지 일을 어 내가 진행하고 있는 게울림게 있을 변동수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시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보는 시점부터 3개월, 6개월, 그리고 9개월이에요. 자. 3개월은 5번 동전 카드가 나왔어요. 아직은 아니네요. 지금 이 카드는 어, 힘든 카드예요. 그러니까 3개월 때까지는 뭐 크게 변동수가 없고 오히려 좀 내가 기다리거나 뭔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들다. 뭐 금전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고. 6개월 어 6개월에 5번 칼 카드면은 어, 솔직히 이 카드는 같은 5번이지만 이거보다 이게 조금 더 힘들어요. 9개월 때, 9개월 때 다행히 9번 동전 카드, 안정적이고 동전이 9개나 있고, 그리고 멋진 옷을 입은 귀부인이 서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카드 흐름상 소울님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점부터 6개월까지가 많이 힘들거나 아니면 불안하거나 초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9개월 때 정도 되면 어, 내가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모두 다 안정을 찾게 되고 마음의 평온 금전적인 흐름에 어, 어떤 그래도 안정적인 그런 게 있어요. 9번 동전이니까 우리가 보통 동특이 직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6개월 때까지가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나면 9개월 후에는 무조건 괜찮아진다. 더 훨씬 좋아진다. 이런 어떤 믿음으로 힘든 시기가 온다고 해도 잘 견디기만 하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오고 잘될 운명이 올것 같은 그런 흐름의 카드가 나왔고, 어, 이런 것 같아요. 이동을 하거나 변화가 있으면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힘든 게 있잖아요. 환절기에, 특히 우리가 계절적으로도 보면 환절기에 알러지 있는 분들 뭐 재채기 하시고, 우리가 옷, 뭐 이렇게 옷장에서 다옷 바꿔야 되고 그런 것처럼 3에서 6개월 정도가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 환절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조금 더편안할질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 한번 볼게요. 네, 임브레이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포용하세요.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품어주세요. 더큰 내가 됩니다. 네,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트라우마를 내가 지금 갖고 있다면 그것 또한 나의 어떤 어, 역사고 나의 어, 뭐 추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를 더 성장시켜 주는 과제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품어주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더큰 내가 된다. 라는 것도 되고요. 이건 내가 나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품어주는 거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을 용서하고 포용하면 그때 또더큰 내가 될수 있다. 라는 소울 메시지 카드의 메시지까지 봤습니다. 네. 그러면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매트릭스 1편에서 모피어스가 한 말인데요. 소울님의 길을 아셨다면 그 길로 걸어가세요. 그길 끝에 잘될 운명이 있을 거예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어, 이 카드는 소울님께 있을 변동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카드는 소울님의 변화된 모습이고요. 자, 이두 장의 카드를 먼저 볼게요. 소울님께 있을 변동수, 네, 2 0번 저지먼트 심판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는 대천사 가브리엘이 천사의 나팔을 불어서 죽은 자와 산자를 가르는 그런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타로 카드 중에서 하늘의 운을 의미해요. 하늘의 운이라는 것은 행운과 불운으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어, 결론,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근데 보통 이 카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내가 운이 들어오지 않아서 어, 기다리고, 노력했던 일이 운이 들어오면서 확실하게 결론이 내어진다.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어쨌든 소울님께는 하늘의 운에 의한 변동수가 있겠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온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변동수일까? 이두 번째 카드 변화된 모습을 보면 알수 있겠죠. 네. 여덟 개의 나무가 지금 막 쏟아지는데요. 어, 소울님께 이제, 나무라는 것은 일을 의미하는데, 일적으로, 여러 개의 제안이 들어와서, 하나를 선택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동시에 여러 개의 일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프리랜서이신 분은 아마 일이 많아질 거예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여덟 개 나무가 쏟아지니까. 아니면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회사에서, 두개 이상의 회사에서, 어, 소울님께 어떤 제안을 하겠죠. 이제 우리 회사에 들어와달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될 거고, 그걸 하나 선택해야 되고요. 긍정적인 변화로 본다면, 소울님께 일적으로 여러 가지의 제안이 들어오게 되고, 그거를 소울님이 이제 선택하게 된다. 이게 소울님께 있을 변동수와 변화된 모습이라고 볼수 있어요. 어,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 분, 특히 일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분께는 굉장히 좋은 변동수라고 볼수 있죠. 왜냐면,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변동수의 시기를 한번 볼게요. 이 영상을 보는 시점부터 3개월, 6개월, 그리고 9개월이에요. 자, 3개월 카드는 여왕의 칼든 카드, 퀸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고요. 어, 6번 나무 카드, 승리 축하 카드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9개월 때는 또 흑기사 카드까지 나왔네요. 어허, 좋습니다. 네. 소울님께 기회가 언제부터 있냐면 6개월, 9개월 때부터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 3개월 때는 여왕의 칼등 카드는 내가 어, 경계하고 준비하고 있는 카드고 6개월 때 주변에서 나를 지켜 올려주는 개선장군 카드가 나왔고 9개월 때 흑기사 카드 운이 나왔죠. 그래서 어, 6개월에서부터 9개월 사이에 소울님께 일적으로 좋은 기회나 제안들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때 소울님이 어, 좋은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어, 마음이 편한 곳을 가고 싶다면 마음 편한 곳, 아니면 돈을 더 주는 곳을 가고 싶다면 돈을 더 주는 곳. 그거는 이제 소울님의 상황이나 마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어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너럴 리딩이라서 어쨌든 변동 수는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온다 이렇게는 어 타로 카드로 이야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소울 메시지 카드 한번 볼게요. 음, 폴겟 카드가 나왔거든요. 잊으세요. 부정적인 감정과 기억은 잊으세요. 소울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아, 소울님이 혹시 내가 과거와의 어떤 인연, 감정, 이런 것들을 잊어야 된다면, 잊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소울의 평온이 찾아온다는 얘기인데, 그 잊어야 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점부터 3개월 때쯤에는 어느 정도 단호한 마음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 여왕의 칼든카드가 아프지만, 어, 정리해야 될 거는 특히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 확실하게 정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뒤로 좋은 운이 들어와서 내가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어, 우선 내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 기억이 있다면, 어, 좀 있도록, 자꾸 생각 안 하도록 우선 내가, 어, 그렇게 스스로 잘 다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과거의 인연과 혹은 과거에 나왔던 직장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된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점부터 3개월때 정도가 정리하기가 좋다 이렇게 마무리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 매트릭스 1편에서 모피어스가 한 말인데요. 소울림의 길을 아셨다면 그 길로 걸어가세요. 그길 끝에 잘될 운명이 있을 거예요. 소울림은 잘될 운명입니다.